안녕하세요. 빈하. 빈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좀 약간 어둡나? 여러분 진짜 큰일 났어요. 여기 쌍꺼풀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어떡하죠? 다른 사람 같지 않아요? 그죠? 이건 원래 저, 이건 전데 다른 사람 같지 않아요? 느끼해졌다 누굽니까? 느끼해졌다 나오세요. 원래는 그 여기 밑에 회의실에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 직원분들이 늦게까지 또 일하신다고 야식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V앱 장소를 바꿔봤습니다. 여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배경이 까매서 댓글도 잘 보이고. 아까 내가 이거 쌍꺼풀 얘기한 게 댓글이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가 살짝 춥긴 해요. 여기가 완전 밖은 아닌데 또 그렇다고 실내인 느낌은 또 안 나서 약간 이거 딜레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아. 속사유. 히터가 없어요. 저거 되는 건가? 네, 그냥 하겠습니다. 눈이 엄청 커 보이는 게 아니라 눈이 커지긴 했어요. 쌍꺼풀 때문에. 약간 춥긴 하지만 그래도 시원하네요. 우리 집도 추워서 이불 밖으로 한 발자국도 안 나가고 있대요. 오늘 하루 어땠냐고요? 오늘 하루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녁으로 피자를 먹었거든요. 아, 그리고 이번 주 안에
빠르면 내일 아니면 모레쯤 그 브이로그가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2월 달에 댄스 커버 파티를 찍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댄스 커버 파티도 준비가 어느 정도 다 되어가고 있어서 이번 달에 촬영 날짜를 잡고 촬영할 예정입니다. 네,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번에 댄스 커버 파티에 제가 고른 곡들이 약간 색깔별로 골랐다고 생각이 되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스포 하지 마요. 일정 정리 정도는, 일정 관련해서 정도는 말해주고 싶었는데, 김세나? 그래서 창작 안무는 창작 안무도 창작 안무인데 요즘 제가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댄서분이 계세요. 되게 춤을 되게 잘 춘다고 느껴지는, 와 춤 진짜 잘 춘다는 댄서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레슨 한번 받고 싶어서 컨택 중입니다. 저 레슨 해달라고. 그래서 그분한테 안무 배우면 찍어서 그것도 올릴게요. 그리고 브이로그는 조금 이번엔 잔잔하게 찍어봤어요. 아무래도 어디를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널 꽉 잡은 손만큼님, 혹시 유태양쌤이라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여기는 다른 멤버 언급 금지라서요. 네, 조용히 채팅 10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널 꽉 잡은 손만큼님, 혹시 김인성 댄서분? 조용히 하세요. 다른 멤버 언급 금지예요. 제가 그 댄스 커버 왜요? 10분 너무 가혹해요? 안 돼요. 10분 정도 해야 다른 멤버 안 찾지. 사실 댄스 커버 파티 제 취향대로 부르긴 했어요. 조금 리스트가 있었는데 이거 해보고 싶고 저거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막 이래가지고 해보고 싶은 것들로 구성을 했으니까 여러분 약간 그런 재미죠. 그냥 영빈이가 다른 안무를 했을 때 어떻게 표현되는지, 영빈이의 몸과 영빈이의 얼굴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또 하나의 재미일 것 같아서. 렌즈 문질문질 해달라고요? 이건가? 됐어요? 됐나? 됐나? 됐나?
안 됐어요? 됐나? 됐나? 된것 같아요. 지금 좀 잘 보입니다. 그러면 나 궁금한 거 있어요. 댄스 커버 파티 스포를 어느 정도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김새니까 그냥 오픈할 때 그냥 처음부터 보겠다, 뭐가 더 나아요? 오픈할 때 다 보겠다, 아니면 어느 정도 스포는 해달라, 기다리는 시간 동안? 나는 잘 기다릴 수 있다, 아니면 어느 정도 스포를 해달라. 해달라고요? 아, 해달라고? 아, 하는 게 나아요? 어느 정도 스포?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해달라는 거구나. 살짝만. 아, 근데 이게 더 어렵다. 살짝? 살짝 어떻게 해주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초성 퀴즈로 해요? 초성 퀴즈로. 초성 퀴즈로 해요? 아니면 컨셉만? 아, 컨셉 정도만? 컨셉 정도? 알았어요. 그럼 컨셉 스포만 해줄게요. 컨셉 스포? 컨셉 스포는 하나는 되게 달달한 노래예요. 하나는 되게 달달한 노래고, 두 번째는 제 마음대로 해석할게요. 하나는 되게 별로 평소에 잘 이렇게 접하지 않는 건데 달달한 노래예요. 되게 달달한 노래고. 하트 천만 감사합니다. 우후. 하트 천만. 아, 지금 그 스포 하고 있어요. 그 댄스 커버 파티 스포 하고 있는데 하나는 되게 달달한 노래고요. 제목만 들어도 달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시대는 보기 힘들어요. 진짜 보기 힘든데, 만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약간 무서운 노래고요. 세 번째는 되게 저는 이 곡을 보면 되게 밤하늘의 별이 되게 많은 어떤 세련된 그런 느낌?
달달한 건 달달한 건 달달한 건 하나 좀 타이트한 거 하나 좀 세련된 거 하나 이런 느낌? 아니야. 아니에요. 이 정도면 스포가 됐죠? 아무튼 사실 요즘 하루하루가 되게 제가 몸 쓰는 직업이잖아요. 춤을 추고 무대에 서고. 근데 요즘엔 머리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차라리 몸을 쓸 때보다 몸을 쓸 때가 더 덜 피곤하더라고요. 머리를 써야 되니까 조금 그리고 약간 그런 거를 요즘 느끼는? 요즘은 말 돌리는 거 아니고 요즘 내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막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려다 보니 조금 어렵네요. 그래서 진짜 머리를 쓰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 진짜 리스펙합니다. 머리 어디다 쓰냐고요? 머리를 어디다 쓰냐고요? 아, 휴대폰 아직 안 고쳤어요. 휴대폰을 아직 고치지 못했습니다. 어떤 노래를 들을까요? 다행히 근데 휴대폰이 터치는 돼가지고 굳이 안 고쳐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러분 그 말하고 싶은데 하트 1000만 그 너무 진짜 감사드려요. 진짜 여러분들께서 1000만 개라는 하트를 저에게 만들어서 선물을 해주셔서 뭔가
제 방송에 천만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 게 좀 기분이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데 어떤 말로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트 천만 달성하고 천만 됐네?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힘내서 더 아니 올라가는 속도가 아까는 엄청 빨리 올라갔는데 멈췄어요. 하트 올라가는 게. 그래서 천만 됐다고 됐다 조금만 더 화이팅 좀만 더 아니 하트가 멈춰가지고 이거 왜 멈췄지? 고장났나? 하트가 안 올라가요. 여러분 하트가 안 올라가. 아, 버그예요? 하트 왜 안 올라가? 아, 장난이에요. 에이 뭘 또. 사이다로 머리 감는 게 어떤 느낌이냐고요? 머리가 시원하냐고요? 사이다로 머리를 감으면요? 사이다로 머리 감아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사이다로 머리를 감아 본 적은 없어서 무슨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싸할 것 같긴 하네요. 아 여기에 늦게 올라간다 버그인가 보다 라고 했던 분들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 하트가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어? 아 그러네. 내일 자몽이 생일이에요 여러분. 내일이구나. 어허 내일 자몽이 생일이구만. 2월 9일 생이에요 우리 자몽이. 태어난 지 1년 됐네요. 네, 까먹고 있었어요. 자몽이가 이제 새로운 스킬을 하나 또 배웠다고. 조만간 집에 가서 자몽이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빵야를 배웠대요. 빵야. 이렇게 빵 하면 이렇게 푹 쓰러진대요. 보러 가야겠어요. 저는 브이라이브 끝나고 조금 더 연습할 게 있어서 연습을 하고 갈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뭐 하셨는지요? 지금 여러분 응원하신 거예요? 응원법 그거 하신 거예요? 해봐요. 예. Good. 네. 나야. Good.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뒤에는 너무 좋은 파트가 나와서 차마 들려드릴 수가 없겠네요. 응원 잘하시네요. 채팅으로도 응원을 참 잘하는 우리 판타지. 음악방송에서 니들이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하길 바래요. 신나는데 다 깨졌다고? 아, 안 돼요. 그 다음 파트는 너무 치명적인 파트라 들려드릴 수가 없네요. 솔직히 다른 멤버 언급하는 거 안 되는데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1절만 들어주죠. 우리 1절 정도는 들어줘도 좋은 노래니까요. 하우 두 유 두가 뭐예요? 하우 두 유 두. 아, 찬이 거. 하우 두 유 두. 이거? 그거? 나왔어요? 그 찬이 엄청 고민하던 그 노래인데. 하우 두 유 두 그거 아니에요? 찬이가 부른 거? 하우 두 유 두. 그 노래 아닌가? 그 노래 나왔어요? 음원으로 나왔어요? 하여튼 너무 바빴어요 제가 진짜로. 여러분 왜 이렇게 찬이한테 관심이 많지? 여러분? 왜 이렇게 찬이한테 관심이 많은 거지? 남 탓하기. 내가 모른 걸 판타지 탓하기.
여러분 왜 이렇게 찬이한테 관심 많아요? 괜찮아요. 강찬이 그 자식은 비너스 1년 반 넘게 2년 가까이 하고 있던 비너스를 비너스가 뭐야? 이러던 앤데 걔는 비너스가 뭔지도 몰랐잖아요. 맞잖아요. 강찬이 비너스가 뭔지도 모르는 앤데 말입니까 이게? 하드에도 어디 올린 거예요? 멜론에 올라왔다고? 강찬이 치니까 안 나오네? How do you do? 아, 찬이라고 쳐야 나오는구나? 어. 와, 노래 되게 많다. 오, 강찬이 타이틀이네? 찬이라고 쳤어요. 없네요. 찬이 있구나. 노래 좋네. 좋네. 뭐 여러분 뭐 들으실 분은 뭐 나중에 들으세요. 네. 좋네요. 하. 왜요? 듣고 싶어요? How do you do 듣고 싶어요? 와, 왜 끊냐고? 아, How do you do가 듣고 싶구나. 알았어요. How do you do 들으세요. 저 갈게요. 갈게요, 여러분. 안녕.
제가 한 번만 봐줄게요, 여러분. 딱 한 번입니다. 잘못했죠? 잘못했다고 하니까 뭘 잘못했는지 300자 내외로 반성문 써서 제출하세요. 제가 보고 얼마나 반성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써 써내세요. 말이 안 나오네. 춥다 여기. C 말써. 너무 추워서 입이 얼었어요. 맞아요. 찬이 목소리가 너무 좋은 잘못이죠. 휴. 여러분 덕분에 잠이 오질 않겠어요. 아, 감기 걸릴 정도로 춥진 않고요. 그냥 한기가 좀 도는 정도? 근데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연대 책임입니다. 판타지가 한 명이 잘못하면 우리 판타지는 뭐다? 하나다. 다른 판타지가 잘못한 게 에? 다 우리는 뭐다? 하나다. 다른 사람이 잘못해도 같은 판타지는 판타지다. 자, 복창합니다. 우리는 뭐다? 우리 판타지는 뭐다? 둘이다? 그렇지, 판타지는 하나다. 지금 다른 판타지가 다른 멤버 언급하면 모든 판타지가 혼나는 거예요. 알았어요? 책임 전가, 남탓 절대 안 됩니다. 판타지는 여러 명이다? 판타지는 셋이다? 판타지는 하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불러낼 방패는 날이 무더면 이건 너 샥투위를 걷는 낙근에 누구 없어 풀 오래 떨어지니 니 목이 딱 있대 샥투와 동방신의 온종 낮춰 빡세게 다시 누가 그러더라고요. 되게 조교 느낌 난다고. 그래서 또 제가 한 카리스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교 멋있는 것 같아요. FM대로. 자, 여러분 복창합니다. 우리는 뭐다? 하나다. 판타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복창합니다. 우리 판타지는 하나다. 나 왜 혼나야 되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판타지가 있습니까? 에헤이. 아직도 본인이 왜 혼나는지 모르십니까? 어허, 안 되겠습니다. 판타지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휘영이죠. 휘영이 가는 거죠. 직사 이거 이거 휘영이죠. 목소리 되게 특이하게 됐네. 직사 알겠어요, 판타지. 뭔가 한번 해본 건데 우리 판타지가 또 잘 따라와줘서 이 영빈이도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판타지가 저의 말을 잘 따라온다면 저는 천사가 될 것이고 아까처럼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판타지가 있다 그럼 저는 악마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저는 천사가 되기도 하고 악마가 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알았어요. 다른 얘기하죠. 재밌네요. 맞아요. 수련의 조교 느낌이죠. 아, 이런 거 모자 쓰고 나중에 한번 해볼까? 판타지한테 모자 이렇게 탁 이렇게 눌러 쓰고 판타지 지금 판타지 제 말 듣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다른 얘기 하죠. 무슨 얘기 할까요? 여러분은 한 주에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여러분의 이슈가 있었던 그 일주일을 한번 듣고 싶네요. 소통 타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근데 맞아요. 여러분들 잘못한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없긴 해요. 그래서 저도 좀 민망하긴 했습니다. 아, 그 이슈요? 그 이슈는 저희가 잘 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잘 해볼게요. 아무튼 필기 면허 필기 시험 92점 맞았다고요? 우와, 잘 봤네. 그 저한테 궁금한 것도 괜찮은데 여러분의 일주일을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날들 보고 왔다고? 인성이 그날들? 오. 게임 티어 올렸다고? 저는 게임 안 한 지 좀 오래됐어요. 게임 안 한 지 한 몇 7 된 것 같은데. 일본어 공부하고 있다고. 저는 인성이 공연할 때 시간 되면은 꼭 보러 가고 싶어요. 물어봐야겠다. 내가 언제 갈 수 있는지. 처음으로 3시간 동안 울었다고요? 아이고, 속상한 일이 있었나 보다. 그래도 잘했어요. 원래 그렇게 울 일이 있을 때는 우는 게 좋아요. 참지 않고. 우는 것도 용기입니다. 울고 잘 이겨냈으면 좋겠네요. 오빠는 설에 뭐 할 거야? 저는 설에 그러게요. 설에 아직 생각은 없어요. 엄마랑 싸웠다고요? 아이고. 그래도 그럴 때 먼저 엄마한테 다가가는 우리 멋있는 판타지가 되길 바래요. 수박 게임이 뭐예요? 수박 게임? 우와, 수박 게임이 있네? 수박 게임이 뭐지? 이거 핸드폰 뭐야? 수박 게임이 뭐지? 영빈이 너 수박 게임도 있어. 영빈이 버전이 있다고요? 에? 수박 게임 영빈 버전이라고 쳐보라고요? 수박 게임 영빈 버전 없는데? 없는데요? 영빈 수박 게임을 쳐보라고요?
뭐야? 이거 그 링크가 있는데 이거 링크 들어가도 안전한 링크예요?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도 돼요, 링크? 들어갈게요. 막 뭐야? 이상한 알림 떴어요. 경고 떴는데. 들어가면 안 되나 봐요. 그거 떴어. 그 뭐야? 경고? 이거 앱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뭔 소리예요? 이게 뭔지 아시는 분? 네,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네. 공카 가보라고요? 영빈씨라는데, 영빈씨? 오, 누가 친절하게 영빈게임 링크를. 오, 로딩중이에요, 로딩중. 이게 뭐 핫한 게임인가봐요. 다 아시네? 뭐야? 오, 깜짝이야. 오, 뭐야? 우와! 뭐야? 합쳐져요. 뭔데? 합치면 합칠수록 좋은 건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잠깐만. 이거 맞아요? 지금 뭔가 열심히 쌓고 있긴 해요. 맞아요? 뭐야? 오, 예스. 이거 맞아요? 크게 만들으라고요? 만들고 있어요. 뭐, 그러니까 이게 뭐 So what? 그래서 뭐가 되는 게임이라는 거죠? 같은 사진끼리 합치고 있어요. 우와. 네, 위에 점수가 올라가요.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아, 시간 때우기.
와, 근데 이거 누가 만들으셨대요? 우와! 우와! 빨간 머리 나왔어요. 아, 이렇게 하는 게임이구나. 아, 팬분이 직접 만드신 거라고요? 야, 진짜 고생하셨겠다. 오, 감사해요. 제 그걸로 게임을 만들으셨다니. 와우, 대박이다. 이게 붙으면 좋을 텐데. 우와. 아, 멤버별로 있다고? 오. 오호 오호. 저기 막지 말걸. 맞아요. 나 방송하고 있는데 이거 뭐 하는 거지? 어, 재밌네요. 아. 어, 근데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재밌네. 재밌는데요? 어, 이게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는구나. 야, 이거 진짜 잘 만드셨다. 인성이꺼 해달라고요? 인성이 시킨 사람 나오라고? 인성 수박 게임? 인성이꺼 왜요? 뭐야? 뭐라고? 인성이 똥따또 똥. 인성이 똥따또 똥. 인성이 똥따또 똥. 아, 죄송해요. 이거는 안 하겠습니다. 아, 인성이한테 모른 척 해줘요. 인성이한테 미안하네. 아무튼, 아, 수박 게임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인성이한테 비밀로 해줘요. 아무튼 저는 지금 11시 반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안무실에서. 그래서 저는 제 안무실을 가봐야 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수박 게임 때문에 잠깐 정신
점 죄송합니다. 재밌었어요. 수박게임 되게 시간 가는 줄 모르네요. 수박게임 만드신 분 진짜 감사합니다. 네, 우리 판타지도 심심할 때 한 번씩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뭔가 이렇게 아쉽게 뭔가 한 시간이 좀 짧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소통하고 즐거운 시간 보냈어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안녕. 갈게요. 뿅.